할렐루야, 오산 침례교회 세교 성전을 섬기는 서유미 집사입니다. 지금은 오산 침례교회가 제공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.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김종훈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참 고맙습니다. 무질서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으며, 오늘도 짧은 1분이지만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. 당신의 귀한 자녀들, 주님이 값주고 사신 백성들, 오늘도 일일이 살펴주심으로 병 중에서도 이기고, 고난 중에서도 이기고, 유혹 중에서도 이기고, 실패 가운데서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. 삶의 현장 현장이 하나님 동행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, 어두움은 밝음이 되며, 탁함은 맑음이 되며, 약함은 강함이 되며, 낡음은 새것이 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더 이상 물거품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의 가치에 다시 마음드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.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사정에 홀로 눈물 훔쳐야 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위로자 되어주시고, 나의 충성과 됨됨이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. 오늘 남은 날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. 할 수 있다면 이 오후에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사람임을 드러내 보이는 오후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1분 기도였습니다.